안녕하십니까. 고령군 관광진흥과의 임진일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고령군 관내 계집면 소재 이제 6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 기와를 만드는 고령 기와 박물관, 고령 기와라고 하는 그런 명소이자 저희 자랑거리입니다. 저희 이제 숨어 있는 관광지잖아요. 네네. 정말 우리 전통의 멋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제가 주사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뭐 밥은 든든히 먹고 오셨죠? 뭐 할지 모르 감이 오시죠, 사실? 아니 잘 안 와요 지금. 뭔가 지금 좋진 않은데 네. 없어지면 찾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 이곳이 지금 저희 기와 박물관인데요. 오늘 제가 중요한 일꾼을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귀중한 체험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 준비되셨죠, 주사님? 네. 네. 저희가 오늘 암기와 숙기와 만드는 것과 네네. 그리고 암기와 건조품 관리하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에 기와 굽고 구워진 기와 포장하는 것 끝까지 체험이 가능합니다. 아, 여기 지금 암기와 만드는 흙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네네. 여기서 한 장씩 흙을 들어서 네? 이제 암기와를 만들어 들어갈 겁니다. 생기겠죠. 완전히 뒤로 딱 당겨. 아,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네. 생기라고. 네. 그래가지고 나갑니다. 네. 자, 네. 이거. 네. 자, 이거. 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하면 기와의 하나의 특수가 됩니다. 굉장히 기와의 길이가 됩니다. 네. 여기 딱 붙여줘. 네. 일단 상황에서 이렇게 당겨주고 됐어. 끝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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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표님 어떡하죠? 이는 무슨 주사님. 이 가장 쉬운 공정이라니까요. 와. 그대로 오케이. 네, 네, 네. 성공, 성공, 성공. 오! 네. 아까 이, 야, 그냥 쉬워 보이는데 엄청 어렵네요, 이게. 똑같이. 네. 안 뜻이 이렇게. 음악 깔아주세요, 음악. Oh my love. 오. 오. 부터. 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깊이 고민해야 돼. 네. 좀
잠깐 기화상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뭐 저희 뭐 암기와 식기와 뭐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소개를 좀 듣고 싶거든요. 바닥에 깔려있는 요 지 밑에 깔려있는 거를 암기와 그 위에 덮어주는 게 습기와 그리고 제일 처음 끝에 마무리 장치를 해주는 게 암막쇠, 금막쇠. 기화가 쭉 올라가면은 네. 지붕이 이제 용마루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 하기 직전에 창으로 들어가는 게 잡고 그리고 네, 지붕 제일 끝에 네. 장식되고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마루라고 합니다. 아 근데 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저희가 물주작을 하면서 이렇게 귀하게 만든 기화들이 금고를 만드는 데 쓰인 것 같거든요. 그 지금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기화가 거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진짜 너무 뿌듯하네요. 네. 그리고 뭐 네. 주요 사찰들, 뭐 네. 태인사, 불국사, 뭐 네. 직지사 네. 이런 것도 전부 저희 기화가 올라가 있고. 이리 좀 와보세요. 아니 주사님 진짜 하루에 일을 안 하시고 지금 여기서 보고만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여기 다 구워서 하나 주시면 상관없어요. 지금 못 쓰는데?